동현님 작품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호박의 무인도 섬인데요. 이게 네, 근데 호박의 무인도 섬으로 하려다가 이제 저의 호박의 무인도 섬에서 저의 마음을 표현한 호박의 작은 무인도 섬으로 표현했어요. 제 마음을 표현한 무인도 섬으로 했어요. 아, 네. 작품 설명. 사람들의 호박을 표현하려다가 한주 지나면서 이제 겪었던 마음과 이제 감정을 다 표현했거든요.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유가 제 갈색 표를 참고해가지고 넣었어요. 저기 연두색은 제가 기쁨으로 표현한 거고 기쁨을 제일 크게 하고 나서 발색 표에서 없는 색도 같이 있는데 발색 표에서 없는 색은 제가 이제 새로운 감정이 생긴데 이거를 그래도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같이 넣었던 색도 같이 있고 맨 위에서 그림을 빵꾸를 냈는데 네, 빵꾸 낸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받고 나서 이제 조금 너무 감정이 격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해서, 표현을 했어요. 얘기를 해서 시원하게 한데, 한편으로는 좀, 눈물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그쵸. 그럴 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저기서 손가락을 엄청 문질러가지고 구멍을 냈어요. 구멍난 부분 밑에 호박이 예? 꼭지는 분홍색이고 이렇게 색깔이 없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의도하시는 거예요? 네. 저 흰색은 저거 제 발색표에서 이제 저거 슬픔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한 이유가 이제 제가 눈물이 고이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흰색으로 표현한 거고 옆에 저기도 사실 색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저기 물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 저거, 이 물로 표현한 네. 거예요? 색이 없어가지고 물로 같이 아, 표현해가지고 흰색을 네, 물로. 그거를 눈물로 표현해가지고 그 물감을 이제 물통에다가 거기서 색을 표현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네네. 원래 호박의 무인도 섬을 호박의 하려다가 제가 무인도섬. 이제 좀 제가 겪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지은 것도 있어서. 이게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현님의 감정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게 좀 느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게 이제 다 감정들이고 막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더 외로 그 무인도가 더 맞는 느낌이 들어서. 호박의 무인도 섬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인도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냥 무인도. 처음에는 막 되게 밝은색 원색이 막 쓰여 있어서 와글와글 막 이랬는데 딱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확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막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그냥 갑자기 외로운 느낌이 나도 그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저 호박 전체가 무인도인 거예요? 아니면 호박 하나하나가 무인도인 거예요? 전체도 무료. 저는 느끼기에는 저 하나하나가 무인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으신 거야? 이게 너무 부딪히니까, 이거를 좀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신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감정의 무인도인 것 같은데 그 감정 자체가 너무 다 커서 약간 부대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약간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약간 공감이 가고 이거 자체도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잘 표현이 된것 같다. 이서한님 작품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정하지 못했는데 본질에 대해서 표현하고 본질? 원래 호박을 여러 가지로 지금 배치하고 초록색 호박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박인데 가운데 노란색으로 한 것도 호박이에요. 그래서 저게 호박인가 싶을 그런 생각이 들게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설정했고요. 저 하얀색과 검은색이 상자예요. 그래서 상자 안에 수확돼서 담겨 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저것도 호박인가? 근데 호박 맞다. 궁금한 게저 박스를 저렇게
짝박스를 저렇게 표현한 것도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지 아, 볼까요? 박스에 대한 의도가 뭐냐? 네. 예. 저 상자는 제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어떤 뭐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아는 모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경계, 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계를 표현한 거예요. 박스 바깥에 검정색 액자 테두리처럼 이렇게 하신 거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검정색은 제가 불안함을 느끼는 색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실체가 확인이 안 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불안함을 피해서 그 사회라는 박스 안에 안전하게 담기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외곽의 넓이가 약간 그 배치가 살짝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네, 살짝 비틀어져 있는데 그게 처음에 왜 그러지? 막 그랬는데 설명 듣다 보니까 약간 더 그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란색이 튀지만 나도 호박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니들하고 달라. 나는 빛나는 존재야. 이렇게 보여요. 감상평이신 거죠? 네. 사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 상자 안에 끼려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안에 담기려고 하는 모습을 하게 된 것도 있어요. 퍼즐처럼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된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호박들은 약간 일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쟤는 혼자 길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수확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 된 건데 제가 저잘 전달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임유리님 제목이 뭔가요? 제목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직 일단 지정? 네. 단호박이라고 해두죠. 단호박이요? 네. 네. 작품 설명. 네, 일단 저는 호박이라고 들었을 때 먼저 연상되는 거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이라고 딱그 주제를 들었을 때 단호박이 먼저 생각이 났고 단호박.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이 난게그 단호박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약간 맺고 긋고 자라고 거절도 잘하고 약간 이제 이런 사람이 부러웠거든요. 계속. 아니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약간 저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심장이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단호박으로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호박 같은 그런 심장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쟤를 심장에 넣고 저 빨간 색깔은 그냥 제 현재의 저의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호박 외의 채소들은 좋아하는 것만 넣고 싶었는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배치는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다 배치하고 싶었다. 네, 근데 이 장기의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는 저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싫어하는 것만 안 넣었어요. 아, 싫어하는 건안 넣고 그래도 그냥 그나마. 아, 그죠. 네. 싫어하는 것만 안 넣는 선에서 그냥 아, 해서, 타협을 보셨구나. 네, 저기 안에 있는 야채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저몸 색깔은 이제, 그래서 기쁨이, 처음에 우리 색깔 수업할 때 기쁨을 저 색깔로 했었거든요, 힐을. 그래서 저렇게 거절도 잘하고 단호박 같은 사람이 되면 저의 기쁠 것이다. 야근도 줄고 기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야근이. 그래서 저 색깔을 희로 칠했고 그리고 이제 저 아, 겉에 이게 희의 색깔. 희 아, 얜. 걔는 이제 현재의 노 노. 배경이 노야. 네 분노? 네 아, 진짜 너무 현재 재밌다. 현황 배경에는 이제 현재의 상태, 저 감정과 관련된 현재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아, 네. 어우, 너무 잘 봤어요. 네. 중간에 연결된 그 심장이랑 폐랑 다 연결된 그 중심의 분홍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더 크게 하긴 어려운데 저게 그냥 저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썼던 색이 저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뭐든지 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뭐 그런 의미에서 저를 약간 저런 붉은 색깔로 표현을 해서 저게 이제 제 정확하게 저의 저런 거에 저 위치에 있는 저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연결고리를 이제 저 중심이니까 그냥 나를 하나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요 고색으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색을 넣은 거였어요. 단호박 사람이 되면은 분노 안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마지막, 예. 민서님. 민서님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서님 작품 제목이 뭔가요? 저도 제목은 못 정했는데, 네. 일단 처음에 딱 호박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좀 우울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 호박하면 못생겼어라는 게딱 떠올라서 밭에서 막 나뒹굴어져 있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호박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했던 게그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제 발색표에서 발색의 그 자기 연민의 색깔이 고동색이어서 그 모든 색을 쓸때 배경으로도 고동색을 썼지만 뭐 오렌지나 그린 쪽을 선택할 때도 다 그걸 섞어가지고 좀 탁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발색표 다시 그두 번째 수업 때 보다 보니까 오렌지가 저한테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제 발색표에 오렌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호박이 오렌지니까 그냥 한 건데, 그래서 조금 어둡게 그리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이유도 사랑, 오렌지색 때문인 것 같고, 못생겨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그렇게 되게 네네. 훈훈하게 네. 됐네요. 아,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유화로 표현이 됐는데 동양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민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구도도 그렇고 되게 평면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선적인 느낌이 있고 되게 율동감이 있어요, 작품에.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약간 드로잉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경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저한테는. 더 어둡게 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둡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하려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본인 작품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저는 되게 약간 경쾌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은 약간 암울하지만은 네, 못생겼지만 경쾌하게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 저 가운데 애는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거를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냥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호박의 속의 그 씨앗 같은 그런 질감을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먹다가 아무렇게나 이제 밭에다 버리기도 하고 선택받지 못한 거는 뒤에서 이렇게 썩어 있고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제 의도에만 맞게 하려면은 아예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반 갈라지지도 않은 채로 막 나뒹굴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긴 그렇죠. 한데 그냥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또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질감 표현이라든지. 저도 선생님 말대로 제가 버림받고 막 썩고 막 이랬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약간 그 율동감이나 약간 진짜 오히려 썩어 있는데 애들이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맞아. 약간 드로잉 같아서 저는 그 저게 유한데도 되게 가볍고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옆에 수채화를 보고 난 다음에 봐서 그런지 이제 설명 듣고 또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생명체,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오히려 생명체 같이 좀더 그런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이제 그렇게 경쾌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그 심장과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안에 있는 자궁과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옆에 그림과 같이 보니까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죄송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작품 완성도 있게 뭐 해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작품 완성은 뭐 정규반 때좀더 완성하실 분도 완성하시고 잘 가지고 가시고요. 완성하신 분들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색소가 이제 개강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시고 종이만 스케치북만 가져오시면 돼요. 네, 스케치북 있는 분들은 안 가져오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